이분 참 이식을 간 이식을 잘 거부했죠.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그 간 이식 받았으면 그럼 간 이식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분이 그 만성 B형 간염 때문에 간암이 생긴 거거든요. 물론 술도 기여를 했지만. 그러면 간염 바이러스는 온몸에 다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간암 걸린 간을 떼내고 새 간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간암 세포도 몸에 다 퍼져 있고 간염 바이러스도 퍼져 있고 얼마 안 가서 이 간에 또 간염이 생기고 또 좀 있으면 또 간암이 생겨. 그 시간만 버는 거예요, 조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간 이식을 받아 놓으면 우리 몸에서 그 남의 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합니다. 거부 반응이라는 것은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가 새 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부 반응을 그냥 놔두면 간 이식한 거 그냥 다 간이 다 죽어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면역 억제제로 치료해야 돼요. 그럼 면역을 억제하면 또 어떻게 돼? 면역이 더 약해지니까 암은 더 빨리 세간에 들어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조금 뭐 한 1년, 2년 시간만 연장할 뿐이지. 근데 이분은 뉴스타트로 유전자가 다 켜져가지고 면역력이 아주 빵빵하게 강해지니까 그 오랫동안 알았던 B형 간염까지도 다 나버렸어. 그리고 항체가 생겼어. 항체. 그럼 보세요. 그 어려운 이식 수술 해봐야 완전히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 완전히 치유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 얘기, 그리고, 열왕기하 5장, 그때 그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과 그 꼬마 소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그 두 다니엘도 누구를 도우고 있었습니까? 자기 원수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주고 있었어. 이 꼬마 소녀도 누구 병을 낫게 했어요? 예, 네, 자기 원수 나만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걸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내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무엇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원수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어린 손의 원수는 나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 원수를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예, 네. 친히. 너희들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예, 네. 기록되었어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께 달린 거다. 예. 네. 그러면서, 예. 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내 원수를 미워해서 네가 그 원수를 죽여서 복수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네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의 복수를 해주기 위하여 네가 할 일이 있다. 진짜 복수는 내가 해주는 거다. 그런데 네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다음 있잖아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결국 뭐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거라. 그러면 내가 복수해주지. 내가 원수 갚아주지. 그 원수 갚는 일은 너희들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복수하면 어떻게 돼? 눈 빼면 눈 빼고 해야 돼. 그렇죠? 그게 복수야.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수를 하면 이게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니까 그 복수하는 일은 나한테 맡기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래서 네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렇게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함으로 네가 그 원수의 머리에 무엇을?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네가 네 원수를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서 네가 그 원수를 사랑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머리에 뭐를 쌓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쌓는 거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도 취미도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는 방법은 뭐라고요?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거. 아, 그러면 대물이 되네? 예? 네? 머리카락 다 타고, 화상을 입으면. 그게 복수인가? 이래서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힘껏 도왔어. 그 유다를 멸망시킨 그리고 모든 국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든 그 바벨론에 바벨론이 발전하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준 덕택에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에 숯불이 쌓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소녀의 경우도 이
소녀의 경우도 그 원수 나만 장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지자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 장군님이 찾아갔으면 그 선지자가 장군님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결국 나만 장군의 머리에 숯불이 피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숯불이 피어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게? 이제 이런 이제 성경 공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숯불이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그냥 뭐 벌겋게 핀 지금 핀수 추출 여기 머리 사람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장군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소녀와 그 다니엘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았으므로 결국은 그 소녀 그 다니엘 이래 사랑의 결과로 그 원수들의 머리 위에 숯불이 타게 되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숯불이 뭔가를 이 세상 숯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숯불이 뭐냐를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머리에 숯불을 폈다는 말은 그래서 그 나만 장군도 그 소녀 때문에 그 소녀가 자기를 사랑해 준 것 때문에 결국은 나만 장군 자기의 머리에 숯불이 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그 나만 장군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집에 돌아갈 때 엘리사한테 요청했습니다. 선지자님, 제가 여기 흙을 좀 퍼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 그랬게? 나는 아람 사람이지만 내 국적은 내 육신적 국적은 아람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내 마음으로 내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흙을 파가겠다는 거죠. 그래놓고 나만이 또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선지자님, 자기가 매일매일 왕을 부축하고, 그 왕은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람의 신이 있습니다. 우상신. 그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의 이름이 림몬입니다. 림몬. 그래서 그 림몬, 그 신전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 왕이 오늘도 우리 아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고
림몬 신전에 가서 림몬 그 우상 앞에서 뭐 해요? 절합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남한 장군이 왕을 부축하고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왕은 항상 호위무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호위무사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남한이야. 그리고 누가 왕을 죽이려고 와도 어떻게? 이 호위무사가 다 해치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지.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왕과 함께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리 왕이 절을 하는데 제가 저도 어떻게 왕이 절을 하면 저도 어떻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때까지는 오늘까지는 제가 림몬 신에게 저도 왕과 함께 절을 했지만 이제는 저는 절 안 합니다. 그러나 왕이 절을 할 때 나도 어떻게 꾸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뭐라고 그럴게? 뭐라 그럴게? 그건 안 돼! 그러면 이거 문제가 복잡해져요. 한번 볼까요? 엘리사 선지자 뭐라 그랬는지. 자, 나만이 가로되 청컨대 노새 두 발의 실을 뭐요? 흙을 당신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립니다. 이제 다른 신에게 종이 제사 안 짓는다. 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뭐를? 내 주인 왕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게 되니까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안 돼, 그럴까요?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예, 엘리사 뭐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네 마음을 뭐요? 다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왜 림몬 신 앞에서 꾸부리는지 다 알 거야. 그러다 네 마음은 절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뭐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걱정 말고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런 참 이 엘리사 같은 이렇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참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림몬 그 당에도 그 신전에도 한 발자국도 들어놓으면 안 된다. 켰으면서. 여러분, 이런 식이 되면 결국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 그 장소 형식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엘리사 가르대 너는 평안히 가라.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어린 소녀가 그 남한 장군을 그렇게 사랑해서, 아,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내서, 문둥병이 낫도록. 그렇게 해주니까, 그게 이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뭐예요? 마시게 해서 도와준 거야. 그 결과로 아, 이 남한 장군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 소녀가 만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만나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이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였어. 그 집도 불태우고 나쁜 짓 많이 했어. 그런데 엘리사가 남한 장군 보고 이때까지 네가 한 짓 죄지은 거 다 풀어. 회개할래 안 할래? 그거를 조건으로 삼고 낫게 해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자꾸 조건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겠어. 나만이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했을 때, 이렇게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가면서 여러분 나만은 뭐를 다 아는 겁니까? 아,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모든 죄를 나를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다 뭐예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구나를 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뭐 죄를 다 풀고 그래서 오케이 남은 죄는 없느냐 혹시 빠진 거 없느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자꾸 무슨 병을 낫게 하고 구원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고, 예. 이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에 흠뻑 젖으면, 아하.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까지 뭐예요? 내가 또 장래에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까지 뭐예요? 다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믿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숯불을 나만의 장군의 머리에 숯불이 이제 숯불을 올린 거야. 이 소녀가 참 원수를 잘 사랑해주고 문둥병도 낫게 해가지고 숯불을 올린 거. 그럼 숯불을 올렸단 말이 무슨 뜻이고?
답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만은 완전히 죄가 사해진 것을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숯불을 머리에 올렸다는 뜻입니다. 자, 머리라는 건 뭐예요? 머리는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머리예요. 그러면 숯불을 깨달았다는 말은 죄사함 받은 것을 깨달았던 말이다. 그러면 숯불이 죄사하는 거라는 말일까요? 이제 이것을 이런 거를 확실히 알기 위하여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숯불이란 게 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 제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성경의 제사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제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 대한민국 국민들 100%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요? 우리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와이로 바치는 거예요. 이거 바칩니다. 그리고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런 제사는 귀신의 제사. 이런 제사를 가인의 제사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의 진짜 제사는 아벨의 제사예요. 그럼 아벨의 제사는 뭐냐?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어린 양 예수를 제물로서 누구를 위하여 바치는 거라?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박수 쳐야지 이때는. 네. 우리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뭐만 가져가면 됩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그렇구나 라고 믿음만 드리면 돼. 믿음. 그게 제사예요. 야, 멋진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의 제사는 조건적 제사지만 이 성경의 제사만은 무조건적 사랑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는 죄인이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제일 깨끗하고 흠 없는 것을 골라서 성소라는 곳에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져가서 그 양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립니다. 제단에 올려가지고 이 양 주인이 어떻게? 칼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 양이 죽어요.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양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네. 그래서 예수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이 어린 양이 죽는 이유, 죽는 것은 결국 누가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가 죽는 것은 내가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나 대신 이렇게 죽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네. 아시겠죠? 아. 자, 그래서 그 제단에 이제 그 양을 죽입니다. 양을 죽이면 제사장이 아 그 양을 이제 피를 다 이제 땅에다 피를 쏟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다 해가지고 뭐를 떼내냐 하면 이 기름을 떼냅니다. 기름. 그래서 이 여기 배에 있는 기름, 콩팥을 둘러싸고 있는 기름, 간을 덮고 있는 기름.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떼가지고 제단 숯불 위에 올립니다. 그럼 기름과 콩팥은 그걸 태워요. 그러면 그 기름과 콩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죄를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누구 죄? 내 죄.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죽이기 전에 죄인이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전가합니다. 내 죄를 다 책임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다 전가받아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 어린 양이 내가 가르칠로. 어린 양이 탁 죽으면 그 기름과 콩팥을 뗍니다. 왜 기름과 콩팥이 죄의 상징이 되냐고 하면, 여러분, 기름과 콩팥은 절대로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는. 사람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피. 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피를 상징한다. 그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콩팥과 기름은 기름도 먹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이게. 레위기 3장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불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기름, 그렇죠? 기름, 콩팥. 예. 제사장은 그 기름과 콩팥을 제단 위에 뭐요?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화제라는 것은 불태워 드리는 이 말입니다. 불태워 드리는 식물이요. 식물은 먹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가 먹는 거? 하나님이 먹는 거. 하나님은 뭐 먹고 살아요? 우리 죄 먹고 살아. 네. 식물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면서 모든 기름, 그 콩팥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왜 기름이 죄의 상징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 그 뭐 제초제, 살충제 이런 거를 뿌려 놓은 그 풀을 소가 뜯어 먹으면 또는 양이 뜯어 먹으면 그 독소들이 다 어디에 저장돼요? 기름에 저장됩니다. 그런 복잡한 화학 물질들은 다 지용성 기름에 녹아요. 그래서 기름. 그래서 이 돼지 삼겹살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돼지는 그냥 아무거나 처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독소가 되는 화학 물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독소들을 저장하기 위하여 녹여 가지고 저장하기 위하여 기름층이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도 돼지고기 먹을 때 기름은 어떻게 완전히 제거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야 돼지고기를 어떻게 해서만 먹어요 주로. 요즘처럼 구워서 안 먹었어. 예. 그냥 삶아요. 왜 삶아? 그 고기 속에 있는 기름까지도 다 뺐어. 그래서 이렇게 썰어 놓으면 타박타박해지잖아. 예. 그렇죠? 돼지고기는 그렇게 먹더라. 기름 안 먹었어. 절대로 돼지 기름 안 먹었어. 자.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공팍과 기름, 피는 다 땅에 쏟아, 제단 아래에 쏟고, 그래서 아무도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돼지고기 기름을 안 먹으면서 왜 피를 먹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시겠죠? 자, 이래서 그 숯불로 기름과, 그리고 이제 콩팥은 왜? 그래서 이제, 기름에 녹아있던, 저장되어 있던 그 나쁜 독성 물질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이제 배설이 돼야 돼. 그래서 기름에서 그거를, 풀어줘요. 그러면, 그게 간에서 해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콩팥으로 배설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콩팥하고 기름은 건강에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설렁탕에 콩팥 안 들어가면 좀 섭섭한가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기름과 콩팥을 숯불이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이 태웁니다. 그 숯불은 결국 콩팥과 기름을 태우지만 그건 상징이고 결국 숯불이 죄를 태웁니다. 그렇죠? 그러면 숯불이 죄를 태우는 거라면 그 숯불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것은 죄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성령의 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숯불은 죄를 사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증명이 어딨냐? 박사님. 박사님 뭘 보고 그러십니까? 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예. 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자, 그거를 볼 때, 내가 그 봤을 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왜?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 뭐요? 그건 죽어. 아, 내가 죽게 됐구나. 그는 왜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봤기 때문에 죽는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다 이 말이. 참 이 선지자가 겸손해,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 그 하늘에 그 보좌 옆에 있는 천사 스랍이라 그래요. 스랍 하나가 화재로 화젓가락이라 그러죠. 뜨거운 숯불을 이렇게 집어서 화재로 단에서 이제 재단이야. 재단에서 취한 뭐요? 숯불. 숯불을 손에 가지고 천사가 날아와 가지고 나는 입술이 죄인의 입술이다. 죄가 많은 입입니다. 그런데 그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의 뭐요? 입술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자, 보라.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뭐요?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숯불은 뭐 하는 거요? 죄를 사해주는 불이야. 불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이렇게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네, 내가 내 원수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대로 그 원수가 줄이면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여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이라도 떠다 주고, 그러는 사이에 이 원수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냐?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너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겼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보고 일단 너를 어떻게 사랑해 주라고 그러더라. 그래. 그러면 상구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이렇게 나쁜 놈, 너한테 너를 배신하고 네 돈을 떼먹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한다는 말인가? 제 대답이 뭐예요? 그렇다. 그래. 그렇다면 상구야, 너 교회 갈 때 나도 따라갈 거야, 앞으로. 그래서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설교도 들어보니까, 아, 그 내 원수가, 내 돈 떼먹은 원수가, 아, 참 하나님은 나 같은 상구를 배신한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셔서 내 죄까지 이미 다 뭐요? 사해 주셨구나. 와, 내 죄가 사하여 졌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아, 내 죄가 사하여 졌구나. 가 바로 숯불이 머리 위에 올라간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원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
그리고 이 어린 소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나만 장군도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여, 그 어린 소녀를 위하여 대신 이루어 주신 복수야. 그게 복수라는 게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원수를 하나님을 믿게 해서 이제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다니엘이나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는 서로 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 위대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원수, 이 어린 소녀의 원수가 아니라 나만 장군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소녀의 뭐가 됐어? 오빠가 됐어. 이것이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는 복수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직접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다.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깊이 알아갈수록 유전자는 막 켜지는 거죠. 정말 아름다움 중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래서 내 원수라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네 원수가 네한테 아무리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너도 악한 걸로 그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를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악을 조건적으로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아무리 악해도 선을 베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라. 근데 저는 여기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참 좋아요. 네? 저거 없었다면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을 아셔. 그래서 하려고 해도 힘들 거야. 그러나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기만 해봐. 가만 놔둬라.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자꾸 뭐를 쥐게 돼? 부담이야, 부담. 하나님은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와도 함께 평화할 수 있도록 뭐예요? 있도록 나를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숙시키겠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되보라 평화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뭐예요? 선으로 무엇을?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 조건적 생각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뭐예요? 이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건적으로 나한테 대들면 너는 거기에 서로 조건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 감싸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정말 깊이 영적으로 이해하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을 영적인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자꾸 뭐예요? 뭐 앞으로 뭐 언제 전쟁이 터지고 뭐 어쩌고 자꾸 이런 사건, 예, 사건적으로만 이 세속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이 보면 야 이게 이런 일이 언제쯤 될까 뭐 이런 생각만 막 상관해요. 야 겁나네. 근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깊이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도 아주 영적인 무조건적 사랑의 책입니다. 예.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여기 넷째 인을 떼실 때, 근데 이게 넷째 인을 떼실 때라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복잡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할 거고. 어? 맞나?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순교자들이요. 순교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구 같은 사람이요? 스테반. 자, 그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뭐 사람들이 다 땅에 있지 뭐. 요한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땅에 거하는 자지만은 사실은 어디에 거하는 자다?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과 대조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즉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런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테반을 죽였을 때 스테반은 하늘에 거하는 자였고 사울은 어디에 거하는 자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야.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복수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걸 아차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 순교자들이 하나님한테 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누구들이 우리를 죽였잖아요. 우리 억울합니다요. 우리 복수를 왜 안 해주십니까, 아직도?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복수하는 방법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줘서 결국 원수의 머리 위에 뭐 숯불을 놓는 이야기를 모르면 이 말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봐도 그 나쁜 새끼들이 아직도 뭐요?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하나님 아직도 복수 안 해주셨네? 왜 빨리 복수를 안 해줍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뭐예요? 항의하고, 맞아, 항의라는 말 잘했어. 네.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있어. 그런 항의일까요? 여러분 이제 다 들었어. 한번 이때까지 들은 거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라고. 아직 철저히 조건적 응? 생각에 쩔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아직도 뭐예요?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야. 박수! 네. 왜 나를 죽인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머리에 아직도 숯불을 올리지 못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빨리 구원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나를 죽인 그 사람들. 그게 스테반의 기도죠. 그렇죠. 사울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더라도 스테반은 그 사울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울 꼭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 사실은 사울이요, 그 스테반에게 돌로 쳐 죽임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두 손을 모으고 사울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어. 그것은 무슨 마음의 기도예요? 성령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떻게 강력하게 스테반에게 역사한 거야. 그러니까 스테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 천사처럼 꽉 여기마저 피가 흐르고 네? 피부가 찢어져도 천사처럼 얼굴이 와. 바울이 그걸 보고 뭐예요? 저 스테반이 어떻게 나를 저렇게 사랑할까? 그러면서 자꾸 숯불이 쌓이게 된 거고 결국은 예수님이 사울을 설득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가르친 줄 알아요? 왜 우리 원수들을 아직도 때려잡지 않습니까? 심판에서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순교자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다 때려잡을게. 그래서 그 때려잡는 과정은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다. 이렇게 가르쳐다. 이건 통탄할 노릇이요. 그러니까 무서운 책으로 가르쳐버리지. 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미 제가 대답 다 드렸지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흰 두루마기를 입혀줍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는 구원 받았잖아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구원 받았어.
갚아다 하면 돼. 근데 너희 동료, 너희 동료들과 형제들이란 말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너희 동료, 아직도 살아남아서 너희를 죽인 그 원수를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어떻게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 동료, 순교자들이 아직도 죽지 않았지만 순교를 각오하고 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동료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참 비참한 말입니다. 그 뭐냐면 너희가 죽어도 그 나쁜 놈들이 아직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이거 정말 힘드네.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너희 같은 뭐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좀 더 선교하다가 또 죽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너희 같은 순교자들이 더 나와서 더 죽고 더 피를 흘리면 구원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네. 때려잡으라는 얘기, 때려잡히겠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말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이 아주 무섭고 굳은 책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순교자들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원수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또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계속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복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와 우리 인간이 사용할 때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복수가 하나님께는 구원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죽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죄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셨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정말 값으로 사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소. 우리를 재건축하시고 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건축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셨어. 정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많은 우리 주위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게 이 놀라운 당신의 은혜, 사랑, 생명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